그럼 내가 시간 맞춰서 내가 행동하면 난 100% 맞추는 거잖아. 와, 저는 뭐 그냥 상품 타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상품이 뭐라고 했더라? 강남에 빌딩 주신다고 하셨나? 수비는 3시에 소나트를 한다 입니다. 제가 3시에 소나트를 할 거거든요. 세세! 혹시 지금 시간이 보시죠? 3시 거울 보기를 한다. 항상 매번 3시? 지금 15분이요? 20분에 거울을 보고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봅니다. 파이팅! 그거를 카메라가 담아서 맞출 거예요. 만약에 5시 26분에 화장실을 간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5시 26분에 카메라가 못 담으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4시 49분이거든요? 5시 10분에 카니발로 간다. 심심치 않아 카니발로 간다를 한다고 했습니다. 파이팅. 어 뭐야? 하하하. 오호. 다시 합시다. 아니 왜냐면 그 뭐야 말았을 때 안무 영상 찍을 때 그때도 저는 저를 뽑았어요. 저 진짜 너무 심심했다고.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뭐 할지 뭐 알아서 뭐 합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내가 행동하면 난 100% 맞추는 거잖아. 두 번째로 얘가 좀 끌렸어. 세준입니다. 세준이가 몇 시에 뭘 할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준이가 대기하는 시간만 잘 맞춘다면 세준이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잠깐만 타임테이블 좀 볼게요. 저는 세준이 7시 35분 오후 7시 30분에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단체 근무를 한 5시, 6시 정도에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8시로 바꿔야 되나? 오늘 그럼 누군가 나를 뽑을 거 아니야. 누군가 나를 뽑을 테니까 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야겠다.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야겠다. 파이팅! 너무 쉬운데? 저 당장 그 저희 만나서 1분 만에 토해내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저희 옆에 세준이가 있는데. 축하합니다. 아 거의 다 이겼는데? 그러면은 저는 병찬 분을 제가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잖아요. 5시니까 업무가 몇 시쯤 들어갈까? 7시 47분에 내가 유도해도 되잖아요 그 멘트를. 뮤비 세트에서 멤버들과 스태프분들께 칭얼칭얼을 시향한다. 칭얼칭얼의 기준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뭐 피곤하다 할 수도 있고 약간 병찬이가 그냥 아 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멘트가 칭얼칭얼이에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 이게 그럼 나도 누가 날 뽑은 사람이 있겠네. 누가 날 예측해야 되는구나. 예측 밖에 행동을 해야 되겠다. 입 꾹 다물고 있을지 좀 다 지켜봐주세요. 어우 찬이 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찬이 형이 몇 시에 어떤 걸 할지 예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지금 4시 37분입니다. 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밤 시간대 되면은 체력이 방전이 돼서 되게 처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0시쯤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11시에 처진 상태로 차는 11시에 처진 상태로 앉아서 휴식을 한다. 파이팅. 어 혹시 대기실에 저 그 소파에 휴대폰 있는데 챙겨주시. 몇 분일까요? 56분. 56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55분인 거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저 영상을 찍을 때 협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아야죠. 매정하게 애들 그러세요. 혹시 지금 몇 시예요? 4km 옆에 57분? 아, 벤츠 휴대폰 감사합니다. 내 걸로 보면 되지 뭐. 57분이네요 시리아 시리아 50... 아 시리아 2시 59분에 알람 맞춰줘. 시리아 시리아 2시 59분에 알람 맞춰줘 제발. 2시 59분에 알람 맞춰줘. 고마워. 아직 근데 세팅 진행 중이네. 딱 3시 넘어가서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손아트 딱 하고 들어오면 되겠다. 야. 좀 이렇게 타이밍이 좋을까? 어머나 59분이네. 네이버 들어가면은 서울 시간 치면은 이 몇 초인지도 뜨거든요. 지금 40초예요. 20초 뒤에 손아트 할게요. 네. 잠시만요. 3시. 안녕. 4km. 몇 시였어요? 아, 몇 시? 방금 왔는데 방금. 감사합니다. 따라오게요? 감사합니다. 찬영이 잘 모르네요. 전 칭얼거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즐기실 뿐이에요. 누가 몇 시에 무슨 행동을 할지 그 게임을 정확하게 1분도 틀리지 않도록 맞춰가지고 3시에 수빈이가 손아트 하겠죠?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치킨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는 늘 거울을 알고 살아요. 집에서도 화장실 아, 그 거울 있잖아요. 거기서도 연습을 자주 하고 그리고 또 현장 나가면 항상 거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한세 하는 습관이 거울 보기나 귀에 에어팟 입고 끼, 입술 피어싱, 혀로 밀기 막 이런 거? 이거? 그 한세만의 그 습관이 많아가지고 쉬웠습니다. 승식이 고마워요. 치킨 기프티콘이 한 번 더 야 친샘 폭발. 아무튼 승식이 형, 한세야 너무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스! 승식이 형 카드 왔어요? 내 손바닥 아니네. 와
일단 5시 10분에 맞춰서 카니발로 휴지석에 취하러 간 승식이 형 고맙고, 형은 내 손바닥 아니야. 어? 뭐요? 병찬이가 절 지목했어요? 아, 뭘 지목했대요? 에이, 섣부른 판단에 본인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었네. 아, 병찬아, 형을 아직도 모르네. 아무튼 뭐, 잘 먹겠습니다. 고맙다.